모습이 흐뭇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다비데, vuoi accogliere Emma come tua sposa nel Signore? 변치 않겠다는 약속,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서약. Ricevi questo anello, segno del mio amore e della mia fedeltà, nel nome del Padre, del Figlio e dello Spirito Santo. 이제 두 사람은 영원히 하나 부부가 됐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는 것, 그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Vi accompagnerà e vi proteggerà nel cammino della vostra vita insieme. 내가 너로 변케 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축가는 당연히 현준 씨의 목, 진심이 담긴 축하의 노래가 모두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긴장감이 가득했던 식이 끝나고 이제 조금은 여유가 생긴 듯한데요. 거기에서는 성당이 큰데 여기는 이제 천년 된 성당이라 해가지고 아마 여기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엠마, 한지, 메인. 최고 예쁘지 않아요? 아우 진짜 이 신부 최고죠. 아로 천에티 uno solo della famiglia deve piangere. Chi ha pianto? Emma. E tu vai avanti, tu che sei giovane. 결혼식 시작하기 전에 약속 만들었어요. 둘 다 울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신부만 많이 울으라고 했는데 신부 안 울었어요. 오케이. Andiamo a vedere il riso. Andiamo che lanciano il riso. 지금 쌀 불어요. 보러 쌀 불어요.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그 뜻이에요. 불어가요. 네, 불어가요. 안녕 소피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한 손 가득 쌀을 쥐고 있는 사람들. 신랑 신부에게 행복하라는 의미의 축배를 쌀로 대신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 패배기 있는 것처럼 맞는 쌀만큼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로 신랑 신부를 축하하며 쌀을 뿌리는 이탈리아의 결혼 풍습입니다. 떨어지는 쌀알만큼 행복하게 사세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두 사람. 현준 씨는 뭔가 마음이 허전한 듯하네요. 제 결혼식도 아닌데 제 결혼식 때보다 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처남이다 보니까 느낌이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 결혼식 때보다. 지금부터 결혼식의 2부 피로연이 기다립니다. 드디어 신랑 신부 등장. 두 사람의 행복을 빌기 위한 시간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사돈 총각이 결혼하는 걸 보니 사돈의 마음이 궁금해진 모양입니다. 근데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보내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